지금으로부터 박정희 9국 대통령 탄신 106주년 기념 축하 만찬 및 박정희 대통령 이주 제1차 본국 역사 탐방 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 앞에 상임 고문, 쩡쩡한 목소리의 우리 박형만 고문님 나오셔서 인사 및 환영사 있겠습니다. 예, 박형만입니다. 박수 좀 해주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감개무량해요. 제가 뭐 이렇게 큰 단체에서는 앞에 나와서 이런 인사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정세가 바뀌고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현 그 정부나 지금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지난해보다는 더 한층 더 발전이 되고 날로날로 우리들 모이는 모습이 정말 화기애애 합니다.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저하고 종씨라는 건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박수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고향 그 시골을 해서 매년 이제 금년이 27회째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자그만치 저를 그 여행 중에 있지만은 만나러 우리 미주에서 충청향우에 이정희 회장 어디 계세요? 이정희 회장 일어나셔서 박수 좀 받으시지. 이정희 회장. 예, 저기 이정희 회장. 저분이 충청향우회 회원들을 모시고 제 고향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분 때문에 제 자리가 더욱 빛나고 온 분들은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이 자리에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박정희 이 말하면 재단 여기에 책임이신 우리 이재근 장로님이 정말 저 행사하는 데 직접 찾아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뜨는 별이 됐어요. 이제 이때는 또 박수를 하셔야 돼요. 뜨는 별이 됐다 이거예요. 제 나이가 어때서 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지도는 여기 인생으로 말하면 후반전에 막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 이번에 이 박정희 대통령 이 후원하고 충청향의 후원을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크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 모임은 이제 내년에는 아마 폐가가 될 겁니다. 왜냐? 우리들이 여기 사는 사람이 이 합선으로 합하기만 하면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되고 후원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분이 영면하셨지만은 돌아가신 저 세상에서도 이 모임이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강건한 단체로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더 발전시키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일조해 주시고 로스앤젤스에서도 가장 다각 단체보다도 여기에 생동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배달민족의 그 연맹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간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두서없이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정정해지시는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은 국민의례 시간입니다. 일동 자리에 기립해 주셔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존재할 것인가? 만약 이 혁명 성공을 못했다면
조국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되어서 이승만도 다 아무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스. 이런 이유로 참여하는 대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 기념사업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쌍두마차처럼 항상 앞을 향해서 국익을 위해서 독고사회 근익신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야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군종장교로서 감사한 것은요, 그 혁명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했던 병과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직자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신앙전력화. 저는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너무 천재적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앞에서 무슨 희열을 써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군종장교들은 자기 종파를 선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기 위해서 모집된 게 아닙니다. 국가고시를 치고 들어가는 치열한 문을 뚫고도 군종장교가 되는데 8대1 내지 10대1 석사를 물리쳐야 간신히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신앙전력화라는 희호를 써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똘똘 뭉쳐서 오직 모든 신앙을 보이는 전투력 혹은 병력 혹은 신식 무기 핵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북기를 밀어젖히고 저 잘못된 북한 사탄 영역들을 물리치고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모조리 물리치고 전진해서 한반도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해서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기천불 관계없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전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지금 자꾸 폄하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역사가 모인 이와 같은 일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올라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행동이 다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비난 끝에 서 있는 지금 모든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저 북계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와 같은 보도를 보면서 이걸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정신, 혁명정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특별히 크리스찬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국토 통일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정신 통일이 되어지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 아테 커뮤니티에서 역임하셨던 미미송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위대한 역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G10이 되기까지는 근본적으로 초석을 깔으신 혁명적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신데 저는 그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근본적인 사상을 그 민족 중흥의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족 중흥의 사상을 일으켜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인도였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았죠. 그간에 우리가 이런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뭔가 그동안 그 missing connection, 그 뭔가 줄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 때 다 아시겠지만 장영실을 등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 제품이 약 100개가 만들어졌다면 60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영실 이후에 사실은 조선은 굉장히 핍폐되었고 뒷걸음을 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겪었죠. 그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셔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것을 정신혁명이라고 봅니다. 군사혁명이 아닌 그래서 민족 중호를 민족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대통령 때문에 이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런 스파크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우리한테 새로운 시작 기점을 줬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A에서 B까지 가장 빠르게 초고속으로 움직일 것이 바로 하이웨이 고속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을 해서 정말 세계 산업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천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우리한테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제일 가난했고 밥을 먹기 살던 상태에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 중흥의 정신을 저에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를 이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며 또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주신 박사님께도 우리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회가 더욱더 지속되어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에도 지금 현재 미국 중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몰락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미국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을 다시 새롭게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위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을 다시 더욱더 지금부터 위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이런 또 자리에 나와서 기념 축사를 하게 해주신 박사님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유미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순서제 축하 동영상이 지금 유미성 박사님 민족중흥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국의 민족중흥의 회장 정재열 회장님께서 동영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는데 파손이 됐어요. 오는 시간이 없느라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진정 애국 동포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제가 대신 전해주겠습니다. 정재 회장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3일 US 상임이사로 계시는 조슈아 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평가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LA에 있는 여러 애국단체들의 임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국 방문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고국을 발전시켜 놓았는지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국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발전되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고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군사적 등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Heavenly Father, we pray that our country has made great progress on outside of it, but we have discovered that it is suffering greatly on the inside of such as politically, socially, educationally, militarily, and so on.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희석되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 발전이 종북 좌파들로부터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The foundation of liberty, democracy established by Sung Man Lee is being diluted,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by President Chung Hee-bak faces a serious challenge from the North leftist. 지난 5년간의 종북 좌파들의 정국 집권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뒤집고 온갖 법률과 체제가 뒤집혀진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During the past 5 years of pro-North Korea leftist power, we have found the overturning of the foundation of God-given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verturning all kinds of laws and systems upside down. 이 점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해 하시사 오늘과 같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족의 재건 운동을 펼치게 하여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고국에서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We are thankful to believe that it was God's will to have a mercy on us and to choose a new strong leader and carry out Make Korea Great Again movement like today. Please protect us and prevent North Korean leftists from taking over the power in our homeland again. 다시는 이 땅에서 유교와 같은 첨창이 없게 하시고 어서 속히 북녘 땅을 회복해 하셔서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구출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We believe and thank you that you will never again cause a tragedy like the Korean War in this land, and that you will quickly restore the northern part of our land and rescue our starv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re. 이를 위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업회를 위시하여 여러 참여해 주신 모든 애국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되찾는 등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To this end, we honestly pray that all participating patriotic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our Chung Hee-bak group, will come together and become one of the movement to make Korea great again. 마지막으로 여행에 수고하신 회장 이재곤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발전된 애국단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축하 헌신 낭송 시간이겠습니다. 미주 민족 시인 문화 설량회 회장 이성호 회장님 나오셔서 헌신 낭송이겠습니다. 사변만 끝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무정부 상태에서 가난과 굶주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 난국을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었고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찍 작은 마을 구미에 박정희를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국 대통령 박정희라고 칭송한다. 그동안 듣고 생각으로만 알았던 박정희 님이 남긴 업적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의 목숨은 하나가 아니었다. 발자취마다 님의 눈물이 심장이 뇌가 폐가 님의 상한 오장육부가 고여있었고 아니 그래도 님께서 지금도 그 곳곳을 지키고 계셨다. 어떤 서론보다 절실한 배고픔에서 벗어나려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무지한 농민들과 회방 놓는 정치꾼들 때문에 심장이 터져나갔고 오늘의 중요 산업의 원천인 포항제철과 산업공업단지를 만들 때는 일본 돈이라며 굴욕 외교라는 굴레를 씌워 온갖 역설을 퍼붓던 회방꾼들 그럴 때는 사나이 자존심 다 버리고 홀로 피눈물 흘려야 했다. 일구월심 부강한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겠다며 월남에 파병할 때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통곡하며 애간장 녹였던 그 님. 수풍령의 77계단을 올라가서 환상적인 고속도로를 보면서 뭐든 하면 반대하던 정치꾼들이 길에 누워 방해를 했을 때 님은 또 숨통 터져 죽을 뻔했다. 남의 비행기 얻어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구걸하며 다닐 때는 선글라스로 한 톨 남은 자존심이라도 가려야만 했던 그 심정을 누가 알았으랴. 그런 현실에서 아무도 꿈꿀 수조차 없는 일들을 속속 진행하면서 국내외로 온갖 모략과 중상과 오해로 몸과 마음이 찢기우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으며 님은 불굴의 정진을 했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누리고 얻은 것은 그 무엇인가? 여러분, 저 박정희의 사진을 보라. 그 웃음에 서리는 슬픔과 외로움의 달무리가 보이는가? 목숨은 하나이지만 일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 님의 목숨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번 모국 방문길에서 많은 희생인들이 대한민국 자체가 님의 박물관이며 박정희 없는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하면 된다라는 소신과
강력한 추진력이라도 그 리더십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우매한 국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우리는 바른 역사와 박정희의 위대함을 밝히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박정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 방방곡곡 그의 숨결이 살아있기에 이날을 꼭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성호 시인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노래진창 글로리아 채님 나오셔서 다 함께 우리 조국 창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글로리아 채 나와주세요. 거기 나눠주신 거에 그 조국 창가 그 가사가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반주가 없는데 우리 힘차게 같이 다 같이 해요. 예. 하나, 둘, 셋, 넷. 오, 밤에 아름다운
이 일정과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애국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미주 대표로 있고 1976년부터 LA에서 소아과를 하고 있는 이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역사 탐방을 가고 싶었는데 여기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가고 있던 차에 우리 이재권 회장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되게 2023년 10월 우리가 17일날 떠나서 19일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약간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공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참석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란히 누워 계신 곳에서 참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쓸쓸한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희들 몰려서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미리 찾아냈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80평생 처음으로 미주 그 국립묘지에 참여했고 제가 1973년부터 76년 동안 다양한지도 몰라도 그 국군수석 동원 군인이라고 옛날 육군사로 육군 병원 자리 있던 보안사 병원 있던 거기서 일을 하면서 우리 유교사 유사께서 우리나라의 후지사과를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유교사인데 그해 풍작이 돼서 거기 과장들에게 한 박스를 주셨는데 바나나 같기도 하고 사과 같기도 하고 참 맛있게 먹었고 1974년 7월 때부터 이제 50견을 아르셔서 이 우리 맹근열 소령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8월 15일날 야 이제 저기 광복절 장수전에 한데 가서 참여해서 좋겠느냐고 물어봐서 그때 가셔도 됩니다. 다 나셨으니까. 근데 그날 가셔서 불행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병원에 당직이었는데 외과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못하고 끝내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부터 저는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917년 오늘 11월 14일 경상도 구미 선산에서 오남 이녀의 막내 아들 어머님이 46살 됐을 때 태어나서 굉장히 구박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도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0살 됐을 때 제가 태어났고 또 체육도 좀 비슷하고 해서 제가 존경했었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후에는 그 대통령 기념회관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간 곳입니다. 그게 지금 올림픽 그 경기장 있는 상남동인데 조금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맨 처음에 문을 싹 열고 들어갔는데 화려한 동영상이 펼쳐지면서 여기 있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라는 글이 나오면서 조그만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제목 아래서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다.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을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이 돼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소인 속에서 원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소인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라는 글자가 쓰여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 속에
소박한 군면, 소박하고 군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과 그것이 본인의 소망이 도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63년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여하면서 부례도 의미도 가보고 또 여러 군데 갔는데, 제가 시간상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항에 가니까 거기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이라고 포항에 세워졌었습니다. 거기가 1971년 9월 17일에 세워졌는데, 그 박대통령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다리를 걷고 거머리가 많은 그런 논바닥에서 농민들과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가난함과 궁평을 갖다가 늘 생각하시면서 새마을을 시작했다는 그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그 포항에 가서 정말 그분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포항에 가서도 제철 공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철 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포항 제철 공대, 포항 공대가 단과대학으로서는 세계에서 1위라는 설명을 듣고 정말 감개무량했고, 이번 역사 탐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 한 시간 정도 제가 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성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고 하실 분은 저는 이 타이틀 보고 진짜 울컥했어요. 70년 만에 찾은 내 고향 경상북도 구미시와 박정희 대통령 우리 클라라 김님 나오셔서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구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지와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박 대통령 역사 탐방 그 스케줄을 보니까 구미, 대구 이렇게 있어서 고향 가는 마음이구나, 고향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구미는 정말 70몇 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참 이렇게 감격, 뿌리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반가웠고, 저희 그 할아버지는 그 선산에 묻히셨는데 금호산이 바라보이는 그쪽이에요. 우리 이재원 회장님 잘 아시겠죠, 선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련돼가지고 대구에 사범학교 다닐 때 저희 집안에 고모부 이렇게 같은 동창이래요. 근데 저희 대구에서는 여자들을 잘 교육시키지를 않는데 워낙 똑똑해서 그 사범학교를 보냈대요. 근데 박 대통령께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연애 편지를 저희 고모한테 주고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시고 또 집안에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전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는 저희 그 부친, 저희 아버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1960년대 그 미 대사관 그 보리고개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념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주역으로 초대 상무관으로 미 대사관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에 많이 듣고 특히 구미 그 구미공단 거기에는 그 가발 제조업이 그 형성했는데 그때 그 여자 학생 아 여자 어린 나이에 그 공장에 일하는 그 아이들이 제 나이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엉뚱이 치면 군공단에 보낸다 이런 말씀까지. 그리고 그때 군공단에서 가발 또 속눈썹 이래가지고 미국의 여자들한테 상당한 그 미용에 기업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억 불 수출 돌파이라는 그 대통령한테 받은 상장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박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 역사 탐방을 한 그 굉장히 그 감명 깊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yes. 해봤어요. Yes. 박수. 만일에 이런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앞으로 보는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아니면 필리핀 그 정도로 계속 그러지 않았나 싶고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어릴 때 한 6년간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54년도에 미국 유학을 오셔가지고 60년대에 한국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 3남매를 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만주에 그 피신가 있을 때 젊었을 때 2년간 계시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았는데 그때 그 일본군이 너무 잔인하게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서구 국가에 가서 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지 잘못 살면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3남매를 저희 어머니한테 두고 6년간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문에 나온 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앞에는 뭐 가발, 신발은 미국 시장에 거의 독점 또 이렇게 신문에 난 거를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자랄 때부터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좀 희생양이 된 거죠. 저희 어머니도 고생하셨고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것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익히면 할아버지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표지가 뉴욕 맨하탄에 이 건물을 샀어요. 저희 아버님이 국가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해외 자산의 넘버원입니다. 맨하탄에.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메디슨 에비뉴에 73년도에 1,300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한테 모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가지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건물에 태극기가 휘날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뉴욕 가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 애국자시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외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70년대 초는 미국 사람이 한국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정무용을 하기 시작해서
한국을 알려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거를 하고 그걸 계속 문화가 살아남는 우리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쯤 하죠. 뭐 왜냐하면 만약에 뉴욕 가시면 이 건물에 가시면 여기에 다 사무실이 다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아버님은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공직에 있을 때 우리 보수였습니다. 저는 그 밑에서 그 당시에 사무관으로서 근무했고 우리 과장님으로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또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참 존경했는데 가끔 가다가 집으로 우리 직원들 초청해요. 가면 이제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는데 우리 크라르키는 학생들 쫙 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역사 평론가 우리다신 미주 박정인 대통령 기념사 앞에 부회장 황금 부회장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입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전체 그 박물관인 것 같고 기념관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이 그 여행 중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이런 그 역사 탐방이 어떤 그 연중 행사,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이렇게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안 가셨던 분들은 지금 그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좋았길래 저런 얘기를 하느냐 또 그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그 우리 그 미국에 사는 우리 그 이민자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2세나 3세들에게 우리 그 부모 세대, 특히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오늘날에 한국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우리 2세나 3세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식이나 손주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방금 전에 그 클라라 김 선생님 같이 이렇게 그 책 쓰고 이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하다못해 책은 꼭 아니더라도 글쓰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또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그 관련된 그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 좀 열심히 좀 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한국이 경제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 역시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이제 배고픔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배고픔 그런 거에서는 이제 굶주리는 거에서는 넘어섰으니까 진정한 선진국 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유럽에서 보면 그리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지금 그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옛날에 한참 그냥 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잖아요. 왜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렇지 못할까? 이거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긋장나지 않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후손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그 우리 여행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유경수 여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더 그 공부를 하자. 그 박정희 대통령만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외국에 살면서 우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각자가 민간 외교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그 K컬처 뭐 음식을 비롯해서 막 지금 한국 문화가 지금 뭐 어떻게 뭐 난리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잖아요. 뭐 하나 뜨면 그냥 뭐 난리치고 그러는 거에 우리가 아 역시 한국 우리 자신을 이웃이 봤었을 때도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는 거를 자기 동네에서도 우리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이민자로서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그 이민자들이 미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민자로서도 앞으로 계속 살면서 미국에 어떻게 그 살 것인가를 대충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0.7 출산율 세계 신기록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그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고 막 이런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떤 대통령이 하나 이 문제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5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해결책은 이민일 거예요. 그 이민이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이나 이런 다문화 가정 이런 애들이 제대로 적응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우리가 많이 이민 와가지고 느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국에 제대로 전달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랬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국이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는 거에 우리들이 좀 그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이렇게 그 엊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무슨 지구촌 학교라는 그 다문화 가정 애들을 위한 학교가 있대요.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지금 1910년대 그때서부터 13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출산율 최고 그런 최저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그 지구촌 그 학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제대로 못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그런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곳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민자로서의 어떤 경험이 한국이 보다 더 어떤 그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좀 후원도 해 주십사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잘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 진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기지개 한 면피서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역사 탐방. 자 이번 시간에는 역사 탐방과 나의 소망 우리 고현수님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 탐방에 기대를 했지만 이번 10월 그 박정희 기념 그 여행 탐사는요 기대 이상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다고 했지만 흙수저 못한 그런 우리 가난한 우리나라를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만들어 놓고 바꿔놓으신 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8년생으로 1961년도 5.16 군사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미국의 그룹의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은요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요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녹화 산국으로 한국을 꼽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또 산립 녹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길이 놓여져서 시작이 되는데 1960년대에는요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나 완행열차에 매달려서라도 가는 그런 유일한 교통수단을 1970년도 7월
국토를 관통하는 그런 민족적인 경부고속도로를 또 뚫으시고 그 어떤 저력과 대의를 표현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 한반도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산업화 벨트로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손꼽히는 네 가지 안내일기나 구텐베르크의 성경책이나 또 영국 대헌정 또 새마을운동은 치열한 70년대를 살았던 우리 농민들의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박 대통령이 무수히 현장을 누비시고 시골 곳곳을 다니시면서 어떤 시골 형편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활과 환경의 질을 높였던 그런 거대한 한국의 새마을 농촌 운동이었습니다. 또 동해 바닷길을 따라서 영일만에 세워진 어떤 무수한 굴뚝들 또 포항제철 포스코의 제철 보급은 1973년도 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철강 산업은 당시 소규모 대장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또 남한의 철 생산량은요 북한의 한 5분의 1 수준이었는데 그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시고 또 황무지에서 이룬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1977년 12월 서울에서는 수출 100억 불 달성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독에서는 11년 만에 일본은 16년 만에 한 그런 수출 100억 불을 한국은 7년 만에 성공을 이뤘습니다. 못 살고 힘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용광로를 끌어올리고 유선을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적 어떤 그런 미래로 보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는 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된 지도자와 함께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정말로 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국은 지금도 삼류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도자 한 분의 선견지명으로 복잡한 나라 또 대한민국을 이룬 그런 부강한 그런 업적을 이루시고 또 그런 박 대통령이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모두 곳곳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느껴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진정한 애국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위대한 거인이신 박 대통령의 공로하고 업적을 만들어서 받들어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훈님 나오셔서 누구나 역사 탐방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 있고 사진도 한번 잠깐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애국 동포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석해 주니 제 마음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국민은 역사를 거역하는 국민은 어쩌다고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새끼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숙명적으로 내려온 가난을 물리치고 또 북한 쫄박이들의 적화통일을 야구에서는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또 원조가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갔으면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로 3등 국가에서 1등 국가로 국위 선양한 이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각자들의 위대한 업적을 역사적인 현실을 어떤 놈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통령 몇 사람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뭉개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항으로 생겨난 것이 문재인이 집권한 직후 두 달 후에 생겨난 것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입니다. 절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지키자. 전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합니다. 역사 탐방을 하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흔적을 지우지 말자, 잊지 말자, 전하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참 고마웠던 것은 참석하신 분들 36명인데 참 팀이 참 좋았어요. 우리 LA 참 지도자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뉴욕의 전 한인회장, 호지스턴의 한인회장, 카나다의 경제인 등등 아주 팀이 참 좋았어요. 또 좋았던 것은 행사를 5박 6일을 했는데 참 고마웠던 것은 한 건의 불평이나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끝났다는 것. Everybody was happy. 즐거웠다는 것. 우리 관심을 다 동의하시죠?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도 얘기가 이 행사가 너무 좋은데 한 번 행사로는 아쉽다. 매년 하자. 물론 왔던 분들 또 참석할 때는 안 오신 분들이 와서 보고 전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참 책임자 입장에서 참 흐뭇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많이 오신 것도 기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역사를 잊지 말고 보관하고 전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역사 탐방 슬라이드를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가 여러 사람 카메라로 찍고 이제 핸드폰을 찍기 때문에 깨끗이 못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수천 장이 돼요.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서 이 중에서도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뭐 여러 사람이 나와서 환영한 배를 하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들 참석해서 도착해서 이제 얘기를 나눈 장면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첫날에 이제 대통령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원들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위 현덕실장님께서 환영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윤성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환 장로님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조서 김 목사님, 앞에 기도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젊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장군을 옆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군인답게 나와서 충성을 다짐을 하는 경위를 하십니다. 김 목사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사람들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에 계시는 분이 만들어 와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찍혀놓고 저걸 받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연구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모신 연구차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저는 장례에도 가서 저걸 봤고 검역도 가서 봤는데 저걸 본 느낌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죠? 어떤 분이 참 아주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이 주인이 죽었어요. 그 반려견이 왜 그렇습니까? 주인께서 떠나면 주위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키고 있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마치 이 연구차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럴 때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행정실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경비가 심해서 가다리 못 가고 그 앞에 전쟁기념관이 있죠. 전쟁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도 거기서 찍은 거고 이것은 이제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행들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청와대 방문한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도서관을 이제 방문해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둘째 날인데 충청남도 공주식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모 장로님 다시 말씀하셨는데 왜 갔냐면 박 장로님께서 힘든 사람들 돈을 나눠주려고 행사를 하셨어요. 27년째 하셨습니다. 이
이번에도 50명에 대해서 한국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서 장로님께서 인사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기는 이제 공주에서 공주 삼성이라고 백제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했고 이것은 이제 그 마곡사는 절이 있는데 하도 유명하다고 시장이 추천해서 가서 보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진이 있지만 이거 할아버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공주시 노을특강자 이선님께서 재미있는 환영 만찬을 베풀어 줬어요. 소하, 하루 불고기라서 아주 풍성한 대접을 참 고마웠고 그때 제가 느끼면서 야 충청도 인심이 구하구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죠. 구미시에 가서 이제 처음에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우리 일행들이 대표에 나와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참 귀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순서지도하고 대표했는데 센터에서 찍은 사진, 그 앞에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여기에서 그 옆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실물 크기로 입체 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품위 간판을 꼭 옆에서 사진 찍는데 그 사진은 단체 사진이에요. 근데 이것은 실내에서 품위 생활 실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마운 것은 가운데 제 옆에 선 사람은 누구냐면 구작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또 구미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게 되면 사전에 접촉을 많이 해서 당신이 구미시에 폰을 안내해라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해주세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보다가 시에 담은 책임자 둘을 내보내서 처음부터 안내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분도 요즘 국회가 행위 바꾸잖아요. 바쁜 시간을 틈을 내서 내려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는 몰라요. 여기서 이제 구미의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공업단지가 있는데 저 공업단지에서 처음으로 생긴 단지인데 아까 가발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핸드폰, 반도체 등 삼성전자는 저기서 시작한 겁니다. 또 LG전자라든지 했는데 그 참 그런 역사적인 공간인데 요즘은 많이 좀 수로해진 것 같아요. 이것도 구미 공과자 이것도 박 대통령이 세운 학교인데 뭐 아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요즘도 수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항 같은 이제 썬데이 일요일날에 이제 요즘 한국이 꼭 변하는 것이 과거는 일요일이든 뭐든 뭐 공장 일하는 사람 사무실 일하는 사람 하는데 최악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물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는 박태준 씨 동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이제 자랑들 가까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 마이 작은 포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포항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 있는 건물 앞에서 탑이 있는 거고 우리 자랑들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것도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념 발상지에 갔습니다. 구미시 뭐 귀계면 문성리라고 한 건데 뭐 새마을운동이 저기서 시작했는데 박 대통령도 저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국민운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 그 전에부터 그걸 잘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협조하고 동태를 개발하고 여러가지 말을 했는데 참 잘했대요.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듣고 국민운동을 성공시켰다는 그런 기념지는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팻불이 있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것도 그 앞에 이제 박근혜 동상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어디가 어디로 생각하세요? 박근혜. 예, 박근혜 대통령 사전입니다. 사전인데 앞에 이제 그 언덕 있는 태극기가 있어요. 그것을 사진 찍은 것들이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여기서 이제 아까 화학공대 아까 나왔던 겁니다. 화학공대 이제 마치고 부산으로 가는데 부산에 전쟁을 이제 심하게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게? 라우스전이에요. 전 막 먹기 힘든데 라우스전을 진짜 저녁에 먹었어요. 이 보도가 이제 라우스 탁 먹고 이제
기본적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행은 곧 묘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유행은 묘지, 유행이 말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참 말을 뜯어버렸는데 이번에 꼭 저기를 가보자 해서 넣어서 갔는데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저 후손들이 와서 보면 야 우리 부모님도 일로 모셔야 되겠다 저런 마음이 날 정도로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좀 자유면식을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면서 이제 좀 관광을 하고 바람 쐬었어요. 여기는 앞에 밖에 저는 그리고 요번에도 저녁에 뭘 하면 이 그림이 먹어보면 들려는 게 뭐예요? 개, 홍게라고 그러지, 홍게인데, 너 또, 아주, 이거, 감사합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있으면 좋다 해서 한 대를 먹었잖아. 정말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 올라오면서, 그래 이제, 경북 고속도로 축풍리 휴게소 앞에, 위에, 박정희, 주공 기념 공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념탑 중공 기념탑입니다.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거고, 이것도 찍은 거고, 이것도 그렇고, 요것은 이제 한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권이 중공 50주년 기념비를 세웠어요. 안타까워서 내가 글도 써서 보내드렸는데, 저기에 500여 명의 유공자 이름이 나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나, 박정희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공업단지에 구미 공업단지에서 공업단지 조성 50주년 기념 화보식을 만들었어요. 그 화보식에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사진이 있는데 박근혜 사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지 역사를 지우고 역사를 없애버리기 얼마나 애였느냐 하는 증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에서 그렇게 봅니다. 이 빈속에 500여 명의 유공자 이름인데 왜 박근혜 이름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인데 새마을 중앙에 분당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가서 보니 좀 환경도 좋고 뭐 나무도 많고 참 잘했었기 때문에 여기 도착했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중앙의 회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일단 우리 탄다한 모든 그 끝나고 이제 점심을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중국집의 최고 수준의 중국집의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걸 끝냈는데 이번 탐방은 한마디로 해서 내가 뭐 대표로 책임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했고 다 필요했다. 앞으로 계속하자 그런 얘기가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늘 탄신일 기념 축하 트윈 커링이 있습니다. 커링 하시는 분들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그러니까 여기 진짜 구독,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